10월 들어갔을 때 이성끼리 춤을 출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당연히 없었어요. 아, 며느리의 이성친구 이해할 수 없다. 며느리 남자친구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 그 결혼해서 살면서 남자친구 같이 만나고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 고등학교 그러더라고. 동창이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동창. 나 안 돼, 그거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뭐 우리 가게에서 보면 네. 남편하고 남편 여기 앉아있고 남자친구 여기 앉아있고 부인 여기 앉아있고 같이 술 마시더라고. 그래서 무슨 관계야? 그랬더니 여긴 대학 동창이고 여긴 남편이라는 거예요. 네. 그 이해가 가요? 그리고 둘이 만날 수도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저 딴 짓을 하니까 이제 저렇게 생각할 거다 이러는 거잖아요. 제 얘기가 이 얘기 왜 했는 줄 알아요? 네, 네. 왜요? 성민 씨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왜 자기네들이 그러면 되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되냐고. 아니, 아니, 그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진짜 맞는 말씀인 게요. 우리가 그런 대학 친구들이나 아니, 이렇게 만나서 네. 이렇게 술 마시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리고 두세 시에 들어가면 12시에 합의 봐 12시에 그러니까 왜 단순히 지금 바람을 피는 걸 남자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바람이라는 건 상대가 있어야 바람을 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는 상대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바람을 피는 만큼 여자도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괜히 그 남자들은 그럴 것이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이나 이런 게 있어요.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여자면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여자들은 내 남자가 아니면 안 만나요. 그리고 친구로서 만나는 건 그냥 정말 우정으로 만날 수도 있고 이성이지만 친구로 자기 와이프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야 그래도 살아야 되라고 그럼. 여자친구가 얘기 여자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건전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오해를 한단 말이죠. 예. 근데 남자들은 이 저기 백준기 씨가 자꾸 피해 가려고 그런 게 느껴져서 그래요?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 왜 여기 남자들 넷만 있어요? 지금 얘기가 마치 이 네. 의처증 의문증에 남자는 죄인이라는 거지. 깔고 가죠. 그렇지. 이미 그 단정으로 하고. 저는 남자는 만나면 안 되고 자기네들은 만나면 헤어지지 말고 야 인마 그래 헤어지지 말고 자기네 와이프하고 잘 살아 마 이런 얘기해줘도 괜찮고 남자는 그 여자 친구한테 야 그래도 그 남편 참패 최고야 살아 그러고 달래주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안 그래. 좋은 모습이야. 여기 있는 남자들하고 여자들은 우리는 그럴 것이다라는 그 상대방을 생각하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거야. 너는 깨끗해 안 그래? 그래. 괜찮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